당신 나이도 있는데 이제 건강 생각해서 좀 끊어. 아, 무슨 소리야.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. 아, 그리고 흡연경이 30년 동안 내가 집안에서 담배 피는 거 당신 본 적 있어? 난 남한테 절대 피 안 주는 성격이거든. 어, 말이나 못하면. 아직도 그렇게 치료하세요. 아우, 이제 목도 아프고 가래까지 나. 한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당신은 한 달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. 아우, 당신 담배나 끊어. 아우, 그러지 말고 병원 갔다 와. 심하네요. 아유, 심하네요. 날이 갈수록 목이 쉬고 가래가 생기는 등 하루하루 증상이 심해져만 가는데. 다음 날 이비인후과를 찾은 숙자 씨. 아이고.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. 아, 가벼운 감기와 스트레스가 오는 거지. 뭡니까? 그럼 어떻게 몰입이 안 된다, 갑자기. 일단 저희가 그 목감기약을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아, 하루 세 번, 식후 30분 뒤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처럼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. 마하바냐. 이렇게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감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일까? 저러다 연기하는 거야. 이제 많은 경우에 기침을 하게 되면은 감기 걸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. 근데 이 질환에 걸리면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또 가래를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 진단해서 감기 걸렸다고 해서 감기약을 사다 먹고, 그래서 감기는 대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다 낫게 돼 있어요. 저절로 낫는데 기침 증상이 계속 되면은 감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질환이 의심되니까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. 아이고. 다리를 절뚝거리시죠? 사장님, 왜 이렇게 절뚝거리세요? 저 그게 단골이세요. 잔뜩 부어서 슬프가 작아졌어요. 아니, 발이 왜 부어요? 글쎄, 왜 이렇게 발이 붓는지 모르겠네요. 야, 뭐죠?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몸이 붓는다고 하던데. 아, 그런 그렇죠. 얘기죠. 예? 진짜. 콩팥이요? 숙자 씨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 바로. 아유, 이 집에가 무슨 학교가 무슨 학교? 아이, 공장에나 보내, 공장에나. 아이고, 아이고. 에. 애비라고 말 꼬라지 하고는 진짜. 어머니죠? 엄마, 왜 그래? 뭐야, 뭐야? 아이고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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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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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숙자 씨가 놀란 이유는 바로 급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. 우리 친정 엄마도 예전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셨는데. 정말요? 예. 아줌마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. 숙자 씨는 자신도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되고. 일주일 후 내과를 찾게 되는데. 병원 순례를 하시네요. 콩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진료 과목. 발이 붓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발은 왜 부었던 것일까? 이 질환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, 또 한 가지는 정맥에 혈전이 생깁니다. 혈전이 생기면 혈액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이 생겨요. 근데 특징적으로 혈전이 생기는데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. 상체도 부을 수가 있는데 주로 하지 쪽에 아래 다리 발 쪽에 붙는 경우가 더 많죠. 아이고, 세상이 이렇게 험해서요, 어디건. 무슨 네. 일이야? 응? 야, 여기 좀 봐봐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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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셨어요. 아, 여보! 아이고, 왜 이래? 아이고. 아, 여보! 아, 여보,
빨리 차려가. 어느 날 갑자기 목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고만 숫자 씨. 술 끊기셔. 그렇다면 다리가 자주 아프고 감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발이 붓는 숫자 씨의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? 참 짐작하기가 좀 어렵죠. 아주 어려워요. 네, 다리부터 예. 기침부터 지금 호흡까지. 자, 어떤 질환일지 찾아볼까요? 아니, 저희가 좀 잘 근데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? 아니면 진짜 우리가 좀 무식한가? 아니죠. 이게 생각이 들어요. 힘듭니다. 예, 모르겠어요. 어떻게 호흡곤란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? 예.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? 김대희 씨? 다리가 저린 건 디스크가 정확하고요. 디스크? 네. 네. 디스크에 지금 감기 몸살 증세가 아닌가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디스크에 이제 감기 몸살이 아는 거를 다 그냥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네. 예. 이렇게 붓고 막 이러면 신장 쪽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 얘기하죠. 네.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도 막 네. 붓고 예. 뭔 어떡하죠 이제? 근데 아까 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그 진료 과목을 찾아서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. 네. 다 괜찮다고 하고. 제가 봤을 때는 남편도 일단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렸을 때 회상 장면에서 아버지가 또 담배를 피우셨어요. 그렇죠. 간접흡연에 의한 폐 쪽 질환이 아닐까. 왜냐하면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 걸로 나왔으니까요. 감기 증상도 있고 주변에서 이제 흡연했기 때문에 네. 폐 쪽 질환이 아닐까. 폐가 불편할 때, 폐가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리다, 다리가 아프다, 다리가 아프다. 사실 네. 못 들어봐서. 저도 처음 들어보는. 자, 그러면 숙자 씨가 과연 어떤 질환인지 저희가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해요.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숙자 씨는 이진수 원장을 만나게 되고 CD 촬영은 물론.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겁니다. 흉부 엑스레이 검사. 저런 거 다 알고 있어 이제. MRI는 안 하시나? 많이 하세요 이제.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각종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. 그리고 드디어 숙자 씨의 질환이 밝혀지는데. 아 뭐죠?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폐인데요. 이쪽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. 심각한가요? 폐암 4기입니다. 폐암 4기? 네? 폐암이요? 어이구, 암입니다. 이 사람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운 사람이에요. 근데 폐암이라뇨?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. 여보, 정신 차려. 그렇다. 숙자 씨의 질환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암 사망률 1위의 폐암이었던 것. 처음에 왔을 때는 숨이 차고 또 팔다리도 붓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암이 양쪽 폐에 퍼져 있었고 늑막에도 물이 차이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도 물이 차 있어가지고 호흡곤란이 왔었습니다. 이게 가슴 엑스레이입니다. 가슴 엑스레이면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심장인데 보통 심장 사이즈는 가슴에서 이제 주먹만 해가지고 적은데 심낭에 물이 차이가지고 굉장히 커 보여요. 커 보이고 늑막에도 물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CT 스캔인데요. 가슴 CT라고 그러는데 폐암이 자라면서 늑막을 침범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차고요. 그리고 또 심낭에도 침범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차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암세포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죠. 여기가 물천대하고 여기 조그만 암 덩어리들이 양쪽 폐에 완전히 그 눈 뿌리듯이 아니면 고춧가루 뿌리듯이 뿌려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물이 차 있는 게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낭에 물이 차.